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?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시장 어제와 오늘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부문의 SF팀 윤정식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일단은 어제 연휴를 쉬었고 뉴욕 증시는 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.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해결책 좀 알려주시죠. 네, 뭐 국내 시장은 조금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.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인플레이션 얘기가 끊이지 않고 좀 나오고 있고요.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을 때는 미국 시장 분위기 좋았었는데 지난밤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 또 나왔고요. 경기 침체 우려감 나왔고요. 그리고 국내 증시에 좀 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. 뭐 메타 플랫폼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분위기가 좀 떨어졌고요.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는 하락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국내 증시에서 뭐 지난 5월 31일에 외국인 수급은 좋았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. 최소 10조 원 이상은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10조 원 밑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시장의 매수에 대한, 그러니까 시장의 매기가 쏠리는 것에 대해서 매수 주체들이 좀 부담스럽고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650, 최근의 모습을 보면 2650을 중심으로 해서 2600 그리고 2700을 이 하단과 상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2650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확연히 이 좀 매수 매기가 많이 떨어지는 매수하는 강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2650 이상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러면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할지 좀 하락을 할지를 봐야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굉장히 큰 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. 최근에 이 매기가 그래도 좀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 섹터나 종목을 본다라면은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. 이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건설주들 조금씩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좀 더 보수적이 됐죠.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싼 종목들 일부분만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시장은 좀 보수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전략 저희도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